젠더폭력방지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. 성폭력특별법, 가정폭력특별법. 이게 젠더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? 그 트랜스젠더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. 그게 쓰는 것도 잘 이해가 돼요. 제가 좀 거들어볼까요? 우리 사회의 과거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은 사실인데 요즘 세상에 지금 말씀하신 무슨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뭘 어떻게 한다든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더 이상 없습니다. 그런 일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. 제 생각에는 이미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넘어서 여성이 오히려 우월적인 지위까지도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집에 가면 난 집사람 말 거역해 본 일이 없어요.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가지 마라. 내가 가본 일이 없어요. 그 대표님이 지난 대선 때 설거지를 알 때가 어떻게 설거지는 여자만 하는 겁니까? 그 국회의원 됐네. 그래장머리로 고치겠지. 부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. 그 말이요. 가부장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오시는 거예요. 우파정당에서 못하는 게 쇼잉입니다. 우리는 생쇼를 못해요. 생쇼요?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생쇼를 하라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뭘 원하는지, 왜 불만인지, 왜 자유한국당을 안 찍는지 좀 진정하게 변화해달라는 거지. 누가 쇼하라 그랬습니까?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볼 때는 영남의 마초 꼴통 이런 인식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. 젊은 20대 여성들은요 꼰대 다니고 제가 우리 꼰대 같습니까? 아니요 아니요 아 살짝 좀 아 뭐 제가 잘하겠습니다. 그래요?